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네. 오늘 또 중요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 이제 저희 식구 같은 분, 이제 뭐 때때 한 번씩 꼭 찾아주시는 그런 느낌의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제가 또 무척 좋아하고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유진 투자증권의 우리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이, 이발하셨어요? 이발한지 조금 됐습니다. 한 지지난주에 해서. 그 지지난주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이발한지 지지난주에 한 이발을 지금. 아 저는 특별히 애착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다른 것들도 얘기할 게 많은데. 네. 다른 거 본인이 이발을 전해서 그렇게. 네. 윗입술에 또 점이 아주 매력적이세요, 우리 허재환 이사님. 자세히 보면 또 보입니다. 자세히 봐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보면 볼수록 정들게 되는 거. 그거 우리 김프로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재환 이사님, 자 그럼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라인이구나. 아 저는 허재환 이사님, 그 강원국 작가. 어. 하여튼 제 라인 몇 명이 있어요. 어.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유명관 연구원. 네, 몇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분이 다 다른 애 스타일이. 그렇죠. 카테고리별로 한 명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은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잘 안 가고 미국은 엄청 달리고 산타랠리 있고 우리는 안 가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3일 남은 거 그냥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저희 뭐 그 말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당도, 아, 배당도 있고. 여전히 뭐 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되게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뭐 그래도 아직 연말까지 뭐 시장이 어떤 급락할 그럴 만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져서 뭐 배당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산타랠리라고 해서 되게 좀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는데요. 네. 막상 또 시장 분위기를 아주 좀 자세히 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플 같은 거는 좋고 엔비디아 같은 건 좋지만 요즘에 그 코로나 터지고 되게 좋았었던 뭐 줌 비디오, 그다음에 뭐 펠레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뭐 스퀘어나 페이팔 이런 주식들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20-30% 이상씩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도 뭐 그냥 인덱스는 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분위기는 그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되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니까 뭐 내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들이 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되게 힘든 건 아니다. 미국도 인덱스 투자하지 않는 개별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예, 개별 투자자들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것도 또 안 좋을 걸. 네. 아 근데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로 이제 개별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미국은 가면 그래도 알만한 기업들은 이제 주로 투자를 하시니까 대체로 미국은 또 좋은 기업,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들에 대체로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한국에서는 또 약간 반대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 미국장에 대한 좋음과 한국장에 대한 아쉬움이 실제 지수보다 더 크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느끼시는 것 같아. 미국은 진짜 벌었고 번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오히려 좀 더 마이너스가 더 큰 것 같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못 벌고 있는 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 한국 시장에서 못 본 건 많이 말을 한다고. 근데 이제 모여서 미국 난 미장 갔어. 네.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나고 있어. 네. 말하는 순간 바보 되는구나. 그렇지. 근데 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바로 다니모. 네? 사이언티픽. 디즈니도 그렇지.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존도 5%밖에 안 올랐어. 연간으로. 연초 대비. 연초 대비. 연초 대비야. 작년 연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남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사흘 정도는 차라리 그냥 좀 두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배당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당락까지는 가지고 있고 또 배당락 이후에는 그냥 배당만 받고 이렇게 팔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다 좀 아시겠지만 사실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 거는 대부분 그날 오전에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보통 연말 연초의 주가는 의외로 생각보다 별로 빠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2월 말에는 되게 거래량이 좀 적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약간 좀 등락낭락은 하지만 보통 1월 초까지는 그래도 주가는 웬만큼은 거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좀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이왕 갖고 있는 거면 저는 1월 한 둘째 주까지는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월 둘째 주? 네. 1월 둘째 주는 아무래도 다시 저 수급상으로 저 들어올 거라고 이제 판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연말 연초 효과라는 게 네. 그 연말 연초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잘 안 빠지고요. 보통 1월 한 둘째 주부터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수급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 IPO가 1월 말에 있다 보니까 좀 1월 그 이벤트가 좀 끝나야지 뭔가 수급적으로는 좀 더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더 풀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차라리 잘 갖고 있다가 그 뒤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하는 게 더 네.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월 중순 이후로 조금 더 들어온다고 판단한다면 1월 중순까지 조금 더 사 모으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강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야 거죠. 지금.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LG 화학 같은 네. 종목들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계속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내려꽂고 있는데 되게 좀 사실. 저 회사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러면 지금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모든 이제 수급이나 인덱스에 대한 정리가 좀 끝난 뒤에 갈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벤트 전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웬만큼 이제 재료에 대한 반영은 좀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어떤가요? LG 화학의 그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LG 화학과 LG 엔솔이 그 시가총액을 합하면 원래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커졌죠? 그러니까 엔솔은 100조라며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게 자본 조달을 해서 캐파 증설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LG 화학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약간 좀 그 디스카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오히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좋고 잘할 거고 기대가 되지만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청약은 분명히 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 제 70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100조까지 예를 들어서 간다 치고 그 뒤에까지 가치를 얼마나까지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그렇다고 LG 기업이, 화학이 예. 아 저랑 또 뷰가 다르시네. 저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예. 더 빠져야 된다. 아 왜냐면 아니 뭐 이유까지는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더 아마 그 상장 이후로 LG 엔솔 상장 이후로 더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자중 좀 해. 아니 그 화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뭐 화난다고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저 주가 전망까지는 하지 말자. 아 그런가요? 제 전망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의미가 있다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 아, 올라갈 거 생각하고. 너 빠지는 거 걱정하네. 그때 산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제 꽤 많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고요. 이제 악재 이벤트들이 이제 끝나갈 것 같다. 한 달 안에.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자, 그럼 내년에 우리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뭘로 보십니까, 혹시 우리 이사님은? 아니, 저는 뭐 딴 것보다도 요즘 계속 코로나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은 약한 듯 약한 듯 하지만 또 생각보다는 좀 견디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년도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여전히 이제 정상화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백신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연초에 그래도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지금 뭐 델타, 오미크론 이런 것들 막 터지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시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주가도 썩 좋지 않고 금리도 막 빠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의외로 금리의 저점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분명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여전히 불안하니까 뭐 여전히 이제 좀 악재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이 악재에 대한 어떤 정도? 악재에 대한 어떤 충격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정상화라는 걸로 이제 좀 그 통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통칭에는 일상으로의 회복도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결국 뭐 금리 정책의 정상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갭에 대한 정상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하는 정상화로 내년에는 올해랑은 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상화. 정상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요즘 되게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유럽 영국인가 프랑스에서 어떤 기사를 인용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네. 그 코로나 터지고 그 되게 투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투자가 많이 일어난 품목이나 그 어떤 산업이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자동화를 도와주는 쪽으로 투자가 그렇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를 많이 한 게 그냥 일반 제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구하기 힘든 서비스 업체들. 그러니까 일반 뭐 매장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하고 대면 서비스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그런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다라는 건데 결국 올해 주가를 보면은 결국 그런 산업들의 주가만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뭐 물가도 보면은 뭐 공산품 물가는 엄청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물가는 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공급도 투자도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이게 약간 반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공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지금 그 자동차용 차량 반도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고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뭐 일반 어떤 운송 장비 뭐 조선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되게 투자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투자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쪽에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저는 그쪽에서 투자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계속 뭐 언택트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나 자동화나 뭐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의 흐름과 투자가 막 진행되었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이제 아직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고 내년에는 반대쪽에서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저 한국 기업들도 생각보다는 또 현금이 좀 있는 편인데요. 경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만 좀 완화가 되면 네. 결국 그 현금을 투자로 좀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산업들에 대해서 결국 그쪽으로 이제 돈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네. 내년에는 올해하고는 또 좀 많이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괜찮게 보는 뭐 이른바 유망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뭐 주식 쪽입니까 아니면 뭐 주식 외에 다른
쪽에 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자산들보다는 그래도 주식이? 부침은 있지만 뭐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최근 들어서 좀 되게 재밌는 거는 물가가 좀 올라가고 불안하면 네? 오히려 가상 자산이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더 올라가 더 예. 떨어져요. 코인 같은 것도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예. 아. 불안하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의 힘으로만 보기에는 이 가상 자산의 움직임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나 한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의외로 예전에는 그 인플레에 대한 헷지를 금으로 하고 실물 자산으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헷지를 이런 가상 자산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못 믿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또는 뭐 NFT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흐름들이 코로나 터지고 이게 좀 분명히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에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계속 인플레 이야기들 있을 거니까 뭐 가상 자산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내년 전체로 보면 올해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보다는 오히려 좀 그 지금까지 이제 부족해서 투자가 부족했던 그런 쪽에서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쪽 산업들 그리고 그쪽 산업과 관련된 그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는 좀 갈려서 뭐 지역별로 갈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보다는 차라리 토지가 나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토지 예 왜요? 땅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집값은 그 저는 뭐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 통화 증가율이나 대출 증가율하고 집값을 그려보면은 올해 한국의 집값은 통화 증가율이나 그 대출 증가율에 거의 두세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 하지만 사실 지금 작년 올해 집값 오른 거는 좀 과한 거는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토지값이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명동에 그렇게 공시율이 많다 하고 하는데도 명동의 집값, 아니, 토지값, 그 땅값은 약간 또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 제일 네이처 리퍼블릭 올해 뉴스 보니까 그 살짝 빠진 그 공시지가 기준이긴 한데. 네, 그 뭐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 뭐 공시율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치고는 네. 그래도 지대 땅값은 되게 견고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이제 막 그 좀 희소한 자산 그런 자산들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뭐 내년은 뭐 올해 어떤 흐름하고는 그러니까 지난 한 1, 2년 동안의 흐름하고는 또 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의외로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올해를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의 흐름이 쭉 이어오는 가운데 이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올해 작년 올해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은 조금 더 정상화 쪽에 가까운 국면이 그래.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떤 모습들도 좀 올해 작년하고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처 리퍼블릭 그 명동의 대표적인 땅 거기는 올해 공시지가가 8.5% 내렸네요. 예. 네이처 리퍼블릭 예. 예. 2004년부터 19년째 표준 지중 땅값 1위를 지켰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내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강남 어디보다도 하여튼 여전히 거기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네, 비싸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19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네. 동네죠.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도 안 들어오고 그런 네. 것들에 보면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데니까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8.5% 내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네. 주요 뭐 자산 시장 가운데 이제 집보다는 토지 쪽에 조금 더 유력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덜 오른 쪽으로 가자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여전히 출렁이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보고 계시고 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는 선호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식 중에는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주도주. 그 저는 이제 약간 뭐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여전히 좀 그 소비 쪽 특히
특히 이제 여행이나 관광 쪽은 네. 뭐 요즘 이제 기대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내년에는 특히 내년 하반기가 되면 하반기 전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나 반도체 쪽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해서 힘들었던 산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테크 쪽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나 이런 쪽들이 좀 되게 좋긴 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그 테크와 관련된 산업들 중에 약간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이야 지금 이제 메타로 이름도 바꾸면서 이제 메타버스 한다라고 하지만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미국 기업,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테크 기업들이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B2B 쪽에 비중이 있는 쪽을 좀 더 선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업들의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IT 서비스용 산업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그냥 뭐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작년 올해만큼은 좀 그 내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B2C가 힘들 다고 보시는군요. B2C, 예, B2B가 좋고, 예. 그러니까 B2C 기업들이 대체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죠. 네. 대충. 아까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유독 아마존만 주가 상승이 예? 저조했다라는, 제가 뭐 아마존 전문가는 아닌데 얼핏 생각해 볼 때 아, 고용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그 고용의 단가가 2000 19년보다 2020년이 2020년보다 2021년이 훨씬 올라가고, 왜냐하면 구인난에다가 그리고 이제 최저시급을 올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더 민주당 정부는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한번 올리면 신규 고용을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줘야 되지 더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임금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내 기업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임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규제 이슈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개인정보를 네. 많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CJ대한통운 네.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총파업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죠. 거기도 이제 되게 이 유통에 관련돼서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 거잖아요. 택배라는 게. 근데 이제 인건비 부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를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빅테크들 가운데 B2B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 회사들 이쪽을 이제 조금 좋게 보시고 혹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 집중을 할까요? 네, 그 정도에다가 네. 뭐 제가 요즘 이제 설명회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연결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명품주들 되게 좋거든요. 예. 글로벌 명품주들 주가 되게 좋고 명품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나이키나 뭐 룰루레본이나 이렇게 좀 좋잖아요. 고급 의료 업체들의 그 주가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못 쓰니까 이제 안에서 굉장히 좀 그 소비 욕구를 이렇게 채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 네? 그 다음에 또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고마켓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저희 한국에서도 뭐 당근도 있고 네. 뭐 번개장터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테레비 요즘 그 테레비란다 TV 보면 광고에 그 뭐 그 명품 온라인 광고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많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좀 명품을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명품을 그죠? 명품을 현지에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백화점보다 더 싸게 판다. 이게 네. 아마 병행 수입 뭐 이런 방식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그 자세한 비즈니스 모델은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는데요. 네. 요즘 그런 광고가 뭐 네. 굉장히 많던데. 그러니까요. 무슨 에르메스 왜 비싸게 사니 뭐 이러면서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부익부 빈익빈에서 이게 명품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이 명품 소비를 대체하고 싶은 또 다른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리셀링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 그다음에 명품을 그 직접 나가서 사는 것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올라올 것 같아서 저는 결국은 브랜드 소비 그러니까 좀 명품 소비나 브랜드 소비는 계속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다루는 기업들. 네, 뭐 좀 저도 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잘 찾아지지는 않는데. 근데 그 명품 같은 경우도 NFT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NFT? 예를 들면 뭐 샤넬 백이다, 네. 에르메스 백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NFT를 네. 그 넣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뭐 명확하게 그리고 이게 유통되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리지널 그 네. 저기 백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훨씬 더 고양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진짜 모르는 아니 물론 이제 전문가가 보면은 전문가가 보면 아는데 진짜 그 정도의 전문가가 봐도 모를 정도의 가품도 있거든. 아니 근데 그거를 메고 다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걔를 뭐 이렇게 뭐 QR코드 찍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유통이 되잖아. 그게 이제 중고로 유통이 되는데 가격이 더 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짝퉁인데? 아니 진품인데. 근데 그 진품 유통에 그 편의성이 굉장히 고양되겠지. NFT 때문에? NFT 때문에 찍어보면 그 이력이 다 나오고 네.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도 다 나온다. 이제 이게. 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NFT나 이런 그 가상 세계가 커질수록 그런 브랜드가 더 뜨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그 현실 세계에서는 비슷하지만 싼 거,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좋은 것들도 선호를 하게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그냥 좋은 거, 제일 좋은 거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돼서 오히려 저는 가상 세계가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을 더 그 양극화를 더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명품, 매플 이런 거는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명품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해외 유명 고가품. 아 그것도 참 보면 답이 나와 있었어. 뭐? 1년 전, 2년 전에. 아 아니 무슨 문 열면은 문을 확 뛰어 들어가서 사고. 무슨 뭐 브랜드는 구두 같은 경우도 두 족밖에 안 팔더라고. 아 무슨 어디 무슨 모델을 딱 두 켤레만 판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서 아~ 구두는 두 켤레밖에 1인당 두 켤레밖에 안 팔고 그 이제 물량이 딸린다는 거니까 뭐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당연히 수요자가 아, 공급자가 우위잖아. 에.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못 사서 난린데 뭐.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이건 그 고가품에 대한 입장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싸게 사는 건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명품을 산다면 백화점 가서 그걸 누려야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가방에 뭐 300만 원을 써. 그러면 300이면 그만큼을 내가 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장 가서 이렇게 짜리 없어요. 네? 없다고. 아 500? 500이 거의 바텀이야. 바텀이에요 그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500을 그럼 내가 쓴다고 치면 300은 요만한 조그만 그 지갑 뭐 지갑 같은 거야. 아 그래요? 규모 있는 백은 500 이상 줘야 돼. 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500을 쓰면 가서 이렇게 약간 좀 거들먹 갑질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줄 서서 티켓 받아서 들어오는데 무슨 거들먹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그걸 사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스파클링 워터 하나씩 줬는데 요즘 주지도 않아요. 아니 돈 내 돈 써가면서 그 대접 받으면서 왜 사냐는 거예요? 가는 거 자체가 피곤하다니까 그냥 사는 거지. 와 나는 그 야 이거 나는 그 가격까지 이제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 예를 들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아 그 가격이라는 게 뭐가 있어? 가게에서 대접 받는 거 없어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손님 오면 이렇게 막 그 아유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뭐 물수건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언제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사고 빨리 나가고 다음 손님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뭐라 사냐는 그 정도 거예요? 대접 받으려면요. 네. 백화점에 그 완전 VVIP 있잖아. 네. 연간 억 단위 쓰는 사람들. 그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받을 수.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도 아니면
사서 어차피 그 메고 다니는 건 그냥 뭐 3만 원짜리 가방이나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슬슬 또 수량이 빠진다. 자, 그 사면서 그런 기쁨. 아니, 그러면 네. 대우는 저기 가면 더 잘 받아요. 어디요? 이태원 가품 사모님 이것도 있고. 어? 그게 거기 가면 대접을 더 많이 받지. 그거 사는 게 낫다는 거. 자, 아니, 이왕 들 거 뭐 뭐 필요하냐고? 저 고깃집 가라는데. 자, 고깃집 가면 대접 잘 물수건. 아 이게 물수건 그렇게 좋아해? 아니 이게 하면 좋잖아요 한 번씩 이게 딱. 아 그래 삼겹살집 가면 물수건 많이 줘. 야 근데 난 그렇게 명품 사러 가서 물수건 대접받게. 아 나는 그 막 뛰어가갖고 그 막 그 막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가서 막. 하기야 그 일식집이나 이런데 좀 비싼 집 가면은. 어. 물수건이 따뜻하게 해서 주는 데들이 있거든. 아, 그걸 이렇게 어? 딱 목 닦으면 최고죠. 막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여름에는 그러면. 시원하게 해가지고 또. 아, 야, 겨드랑이까지 가지 마세요, 형님.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아니, 정프로는 안 씻고 다 물수건으로 해결한다는 있어 지금. 물수건이 충분합니다. 응? 네. 우리는 헬리코튼 있잖아, 헬리코튼. 여기 지금 헬리코튼이죠? 헬리코튼 있잖아. 네, 고맙습니다. 어? 네 헬리코튼 입으면 아. 몸에서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더러워 죽겠네. 자, 그래서 내년에 유망할 주요 자산들 그리고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더 괜찮을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허재현 이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아, 진짜 그거는 진짜 투자의 아이디어에서는 그건 진짜 한번 채택했었어야 돼. 우리 그걸 다 알면서도 응? 그러니까. 아니 그 예상했잖아요. 아니 나는 한번 경험했겠다니까. 딸님이 하도 뭐 좀 자기 뭐 했다고 뭐 해서 진짜 큰맘 먹고 한번 갔는데 못 들어갔다니까. 아. 점심 먹고 쩔레쩔레 갔더니 들어오시려면 오전에 오셔야 된대요. 아. 자. 그러면서 뭘 돈을 몇백씩 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허재한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승환 이사님 밖에 지금 대기 중이시고요. 오늘 고생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